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 토평동 43번지 일대 돌섬마을에 추진 중인 납골당 건축 문제로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 주변 주택과 공장 피해, 도로 개설로 인한 어린이 놀이터 훼손 등 여러 가지 법규 위반과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구리시 측의 허술한 법규 적용과 단속 결과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돌섬마을 현지 주민들이 지난 1월 구리시에 보낸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M교회 측은 납골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임시 도로를 개설,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한 흙을 그린벨트 지역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토사가 인근 주택가에 날려 주민들이 시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임시 방편으로 토사 적치장 꼭대기에 검은 피복으로 가림막을 만드는 등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섬마을 이장 안모 씨는 만일 시 측의 허가대로 납골당 5,000기가 들어선다면 명절 때 이곳을 찾아오는 친인척들의 차량이 50% 정도만 찾아온다고 해도 2,000여 대가 왕래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5m 이상 도로가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통행로인 기존 2에서 3m의 도로는 납골당이 들어서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허가 시 종교 관련 시설의 맹점을 이용 졸속 행정이 빚어낸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또 주민들의 수차례 도로 확장 요구를 묵살한 채 납골당 허가를 먼저 내줬고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게 허가가 나면 5,000기의 절반이 들어온다 치면 2,500기인데 거기에 절반이 사람이 명절에 온다고 쳐봐요. 그럼 1,200명이에요. 그럼 1,200대가 차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 일로. 그럼 명절에 여기는 차가 개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차도 인도도 구별된데 있고 중앙선도 없고 차선 자체가 없어요. 여기를 들어오는 길에. 그런 동네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저희가 뭐 환영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납골당 공사장 주변에서 수년간 박스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도 납골당 위치가 공장 담벽과 거의 붙어 있어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 허가를 내준 구리시의 입장은 분별력이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납골당 공사장과 직선 거리로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Y 어린이집의 피해도 마찬가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M교회 측은 지난 2014년 무렵 Y 어린이집 인근 토평동 23-27번지에 있는 교회 소유 부지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 한 개와 흔들 놀이기구 한 점을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으나 납골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놀이기구를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원생 부모들은 돌섬마을 어린이공원은 시가 승인한 민간관리 대행시설로 시 측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공사 차량 운행을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잃은 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돌섬마을 문제와 관련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봉안당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가 아닌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 행위라며 교회 소유 토평동 43-4번지 1원 임야를 공사 차량 진입로 및 사토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에 사용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또 교회 소유 돌섬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 훼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0월 16일 시 측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구리시 공원 녹지과 관계자도 공원 훼손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재 교회 측이 원상복구를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도 미랄교회 봉안당 문제는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 법적인 시비를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인해 고발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관계로 주민 접촉이 어려워 조만간 직접 주민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법적 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 김현수였습니다.